그래, 우리가 거기 붙들려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눌렸는데, 가만 보니까 키는 우리보다 적고 얼굴은 더 못생긴 놈들이야. 근데 우리는 뭐 했냐? 양반이다, 쌍놈이다, 이러면서 맨날 앉아가지고 연불만 하고 앉아 있었다. 여기서 한 살, 여기서 100살. 맞죠? 그러면 여기가 절벽이야. 그러면 여기가 죽는 데 맞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70살. 그럼 여기 와 있죠? 그럼 여기 절벽으로 가고 있죠? 80살. 요 절벽이 없어질까, 있을까? 절벽은 항상 있겠죠? 맞아, 맞아요. 그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갈수록 그걸 실감을 해. 지금은 잘 모르죠? 저만큼 있으니까 안 보이죠? 조금씩 조금씩 하루 매일 그 절벽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엄청난 낭떠러지야. 거기에 딱 떨어지면 몸도 없어지고 영혼만 남겠죠? 근데 그것이 오래 걸릴 것 같죠? 금방이야. 20년 전에 본 사람을 여기서 내가 아까 만났어. 그 사람 본 지가 20년 됐어요. 20년이 눈 깜빡을 사이예요. 맞아,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나 빠르냐면, 누구 한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친구 만나려면 20년이 가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워낙 빨라서 상상을 초월하게 빨라. 그럼 왜이 빠르게 해놨냐? 이거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가지고 빨리빨리 순환하라고.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이런 수평적인 개념을 버리라 이거야. 그럼 뭘로 가져야지 생명을? 잘 들으세요. 요런 개념으로 생명을 가져. 여기가 한 살, 여기가 100살이죠? 그럼 다시 한 살로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계속 돌아 안 돌아? 생명은 이 절벽이 없어. 알겠죠? 100살이 돼서 죽으면 또 태어나. 그런데 허경영 말만 듣고 죽으면 낙원인데, 그냥 죽으면 또 쳇바퀴 도는, 개미 쳇바퀴. 자꾸자꾸 윤회해야 하네. 윤회하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 민족에게 굉장한 정신적인 안정은 줬는데, 우리 민족이 그 불교를 믿고 있다가 그걸 잘못 믿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쳐들어올 때 우리는 연불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호미 하나를 못 만들었어요. 나슬개우 만들었을 때 걔네들은 비행기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할 정도가 됐다니까. 아, 맞아, 맞아요. 그래, 우리가 거기 붙들려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눌렸는데, 가만 보니까 키는 우리보다 적고 얼굴은 더 못생긴 놈들이야. 근데 우리는 뭐 했냐? 양반이다, 쌍놈이다, 이러면서 맨날 앉아가지고 연불만 하고 앉아 있었다. 연불 삼매경에 빠져 있은 거야. 맞아, 맞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그 사람들은 집집마다 신사를 모셔놓고, 이건 부처님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안 모신 귀신이 없어. 맞아,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만한 에티켓이 있나? 상상을 초월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차원이, 잘 들으세요, 불교의 대승불교, 알겠죠?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는데, 대승불교는 개혁불교야. 불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 소승불교, 석가모니 시대 이 남쪽에 있는 이 인도에서 온그 소승불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개혁한 게 개혁불교야. 알겠죠? 소승불교는 기독교로 말하면 천주교고, 대승불교는 기독교로 말하면은 개신교야. 알겠죠?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이 화엄경이야. 화엄경, 법화.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전 중에 중요한 경전은 전부 대승 경전이에요. 유마경 같은 건 소승 경전이요.
그러면 이 대성경전 화엄경을 사람들이 너무 화엄경에 빠져 있어서 우리나라 스님들이 화엄경. 응?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를 개혁한다고 해놨지만 거기에는 허경영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즉 대승불교도 소승불교를 개혁했는데 내가 대소승불교를 이렇게 보니까 그건 그야말로 옛날식이죠. 뭐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뭐 달마가 뭐 저리 오다가 달마가 응? 와서 다니다가 달마가 죽어 안 죽어요? 달마가 죽을 때 집신을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 죽었어. 그러니까 분명히 장례를 치렀는데 아 중국이었던 사신이 외국에 갔다가 오는데 달마가 나타난 거야. 달마가 집신을 한 짝 들고 있어. 한 짝. 아 두 짝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한 짝만 들고 있어? 그래서 아이 달마 스님 왜 집신 한 짝만 들고 다닙니까? 아 내가 어디 오다가 집신 하나 잃어버렸네. 그걸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궁정에 갔더니 달마가 죽은 왕궁에 가봤더니 달마가 죽은 지가 오래됐대. 아 내가 며칠 전에 달마를 만났는데요 집신 하나 들고 있던데. 그래? 그 무덤을 가서 파보니까 거기에 집신이 한 짝밖에 없더래. 달마는 온데간데도. 그러니까 달마가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 최초로 부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교를 그 당시에는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잖아. 내 말 이해가죠? 그런 것이 구체화된 것이 대승불교야. 알겠죠 이제? 그런 데서 좀 벗어나는 거지. 그러나 달마도 대승불교를 만드는 육조 스님들을 만드는 그 시초자, 그 사람이 제 1조야, 1조. 그런데 이런 시대가 에? 이런 대승불교 시대에도 불교가 고쳤다 하지만은 분명히 색적 시공, 공적 시세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근데 그 공이 끝이라고 그래서 안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 공이 끝이라고 그러잖아. 응? 공이 무와 뭐가 달라? 무와 공이 뭐가 달라요? 응? 공과 무가 어떻게 달라? 공은, 잘 보세요. 공은, 무는, 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무가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무는 말을 하면 돼, 안 돼? 어. 무라는 단어는 입에 닿으면 그게 있는 거야. 무가 되어버리면은 입에다가 무자를 해도 그게 유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공은 그렇지 않아. 공은 호주머니가 돈이 없다가 또 채워질 수 있어, 없어? 공은 있다가 없다가 색적 시 공, 공적 시 색하지. 색적 시 무, 무적 시 색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불교는 무와 공의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공 뒤에는 허갱여의가 분명히 있어요. 맞아, 맞아요? 어, 근데 공으로 여러분이 죽으면 지수화풍은 공이 돼. 근데 혼이 있나 없나? 심판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요? 맞아요. 공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갑니까? 아니야. 여기에 다시 석고대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 공으로 돌아가려면 좋게? 육체만 공이지 마음은 어디로 가요?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맞죠? 네. 그러니까 허경영 불러야 되겠죠? 네. 안 불러도 좋은데 그거는 짐승의 가죽이 덮어썼을 때, 아, 이거 내가 판단 잘못으로, 이것도 앞으로 몇천 년간 짐승으로 또 있어야 되는구나. 괴롭죠, 그죠? 네. 아, 내가 지금 백궁에 가서 세계 여행을 하러 다녀야 될, 아, 지금 우주 여행을 하러 다닐 시대에 내가 개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자, 그러면은.